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릴리스를 잘해서 비거리를 늘려보자 라는 이런 내용을 준비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은 릴리스의 구간을 줄이자는 거죠. 우리가 릴리스가 보시면 백스윙에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다운스윙이 되시면서 여기 보시면 왼손이 위에 있고 오른손이 아래에 있죠. 이때 맞고 나서 돌아가는 걸 릴리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왼손이 아래에 있고 오른손이 위에 있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스윙 분석이나 요즘 뭐 스크린 같은 데 가면은 슬로우 모션으로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영상을 찍어 보실 수가 있잖아요. 본인 영상을 한번 찍어 보시면 이걸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가 쭉 오죠. 끌고 오죠. 끌고 와서 이 공 맞은 이후 여기서 맞고 나서 딱 쳤을 때 이 허리선에서 이 세 손가락이 그리고 그립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시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너무 식상한가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스윙 영상을 찍어 보시면 이게 맞고 나서 이렇게 왼손이 계속 위에 있는 상태가 있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아마 이쯤에서 돌아갈 거예요. 자, 보세요.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이 구간을 착 여기에서 끝내야 돼요. 둘, 셋, 땅 여기서 끝내야 하는데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맞고 나서 이렇게 밀고 여기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슴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손을 못 돌리니까 이가 안 되면 잇몸이라고 몸으로라도 어떻게든 커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이 나오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릴리스를 아주 순식간 찰나에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 올라가셔서 마치 우리 그 물기를 털어낸다? 뭐 이런 느낌 있죠. 손에 물기가 있으면 물기를 이렇게 탁 털듯이 순간적으로 탁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릴리스를 할 때. 뭐 예전에도 제가 뭐 릴리스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릴리스를 했더니 비거리가 줄더라. 물론 슬라이스는 줄었지만 비거리가 줄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들께서 아마 릴리스를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다운스윙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땐 하체를 사용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이 릴리스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손으로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르쳐 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몸을 자동차로 비유를 하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손을 자동차의 핸들로 비유를 해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일단 기본적인 속도가 나는 과정에서 여기서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속도, 그러니까 하체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선에서 핸들을 좌회전 해주시는 거죠. 좌회전 아시죠? 좌회전. 좌회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들 하시기 때문에 아마 공이 찍혀 맞으실 거예요. 손으로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사용해서 로테이션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비율을 뭐 여러 가지로 들자면 마치 누군가가 나의 그 옷깃을 아니면 손끝을 잡았어요. 그러면 나쁜 치안이 나를 잡았는데 이 손끝을 뿌리치듯이 뿌리칠 때 이렇게만 뿌리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뿌리쳐요? 약간 왼쪽으로 밀어놓고 이거 놔 하는 이런 느낌 있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오른쪽보다는 좀 왼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여기 잡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우리 뿌리칠 때 이걸 지그시 하면은 상대방이 알고 내 손목을 잡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옷끝을 잡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 사람이 방심한 사이에 탁 챈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뭐 꼭 아이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샷을 위해서 드라이버나 우드나 좀 비거리를 좀 더 요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아, 이 로테이션의 이 릴리스의 구간을 줄여야겠다. 그래야 몸이 1이 움직이고 손이 10, 클럽이 100 이런 식으로 몸이 적게 움직여야 클럽이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습법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그 연습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순식간에 빨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제가 비유를 뭐 여러 가지를 드는 것처럼 금방처럼 뭐 뿌리 쳐라, 많이 물기를 털어내라, 아니면 우리 수건 말았다가 탁 튕기듯이, 아시죠 이거? 남자분들은 아시는데 이런 튕기듯이 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비유를 들자면 백스윙에 올라가셔가지고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이 클럽을 들었다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만들었던 영상인데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여기서 클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떨어지는 걸 속도를 줄이지 않고 휘두르는 느낌? 이런 느낌도 맞죠. 자 클럽이 올라갔다가 이 속도를 떨어지는 클럽을 받아서 휘두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아마추어 분들은 올라가셔서 아 우리 프로가 릴리스를 이쯤에서 하라고 했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채를 잡아요. 그리고 돌려요. 그러면 팍팍 할 수밖에 없어요. 둔탁하고 찍혀 맞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잡고 돌린다. 이러면은 공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비거리 방향성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 백스윙 놓으면서, 그죠? 하지만 실내 연습장에서 그리고 본인의 운동신경이 좋지 않다면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막 채를 놓치시고 뒤로 날리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크린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게 내려올 때 낚아채는 느낌, 그죠? 이게 떨어지는, 이게 중력으로 떨어지는 걸 받아채서 돌리는 거죠. 약간 뭐 이런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릴리스를 했는데 김현우 프로가 말한 대로 내가 릴리스를 했어. 그랬는데 나는 훅이 막 나. 공이 너무 이제 왼쪽으로 공이 가는 거예요. 막 왼쪽으로 훅이 나.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릴리스를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러면 내가 릴리스를 좀 줄여야겠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요. 자, 릴리스를 못 하시는 분들 다 열에 여덟은 못 하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영상을 찍어봐도 다 열에 열은 다 이렇게 밀고 올라가요. 손등이 위에 있고 오른손이, 그쵸?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자 릴리스를 사실 많이 해서 훅이 났다기보단 아마도 뒤에서 캐스팅이 있었기 때문에, 손목에 캐스팅, 뒤에서 풀리는 거, 손목이 풀리는 캐스팅이 있었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걸 거예요. 자, 여기서 공을 자 여기서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손목이 풀렸기 때문에 다쳤겠죠. 오른쪽 팔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나 벌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돌리라고 하니까 사정없이 돌리셨는데 엎어치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여기가 3시 방향이라면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2시 방향에서 이렇게 엎어치는 샷으로 하니까 사정없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우측 겨드랑이는 떨어지고. 그거는 아니고요. 릴리스를 잘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캐스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리는 거를 줄일 게 아니라 가지고 오는 걸 줄이셔야 돼요. 네, 이쪽을 제가 봤을 때는 줄이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줄여야 돼요. 이 내려오시는 오른팔이나 이 그립 끝 엔드 부분, 그러니까 레깅이라고 하죠. 올라갔다가 올라간 크기보다 내려오는 크기를 줄여서 돌리셔야 돼요. 자, 줄여서 돌리셔야 돼요. 그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오른쪽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가 난다고요? 이렇게 맞으면 뭐가 나요? 슬라이스가 나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과하게 돌리면 훅이 나잖아요.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그죠?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 만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이트가 된다고요. 잠시만요.
스트레이트가 돼요. 스트레이트가 되는데 반대로 아마추어분들은 여기서 캐스팅을 하고 오른쪽 팔이 벌어지고 그러면 훅이 나겠죠.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왼쪽 팔을 들어주겠죠. 얘는 슬라이스고. 그러니까 뭐 훅과 슬라이스가 만나면 이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방법일 거예요. 그게 또 스트레이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릴리스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훅이죠. 돌리는 게 훅이고 오른쪽 팔이 이렇게 덮어지면 훅과 훅이 만나니까 훅이 가는 거예요. 자, 엎어치고 돌리는 게 만나면 훅이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연습을 해야 부등어로 보면 오른쪽 팔꿈치, 왼쪽 팔꿈치가 약간 이런 패턴으로 만나셔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엎어치고 들어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꼭 그 비거리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뒷땅, 탑볼, 생크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도 페이스 면에 그 정중앙이라고 하는 스윗스팟에 안 맞기 때문에 비거리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뭐 눕지 마세요. 뭐 체중이동 잘하세요. 그리고 뭐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백스윙에 올라가셨다가 임팩트가 돼요. 그러면 왼어깨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어드레스보다 체중이동이 되니까 왼어깨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밀고 들어가면 계속 밀고 들어가면은 왼어깨가 많이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갈게요. 그러면 왼손은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팔은 밑으로 들어가니까 눕겠죠. 그렇게 되면 공이 이렇게 있고 백스윙에 올라가셨다가 맞고 릴리스 구간이 크다면 탑볼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탑볼이 맞아서 머리에 맞아서 탑볼도 맞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제 뒷땅도 맞고 탑볼도 맞고 또 왼 어깨가 계속 올라가면 옆에서 한번 볼까요? 자, 왼 어깨가 올라가니까 우측 허리 요추가 꺾이겠죠. 그러면서 엉덩이가 마찬가지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탑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왼 어깨가 안 올라가려면은 자,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만 가도 왼 어깨가 내려가게 되죠. 자, 보세요. 맞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자, 하나 내려가요. 돌아가면 굉장히 좀 막 내 몸이 이렇게 막 깡충깡충 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굉장히 좋고 이 될 수 있으면 이 로테이션 구간을 요만큼에서만 이 짧은 구간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수건 털듯이 그냥 휙 하고 털어주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뭐 그런 연습을 해주시는 걸 권해요. 연습법으로는 제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듯이 우리 모두들 알듯이 이 샤프트를 잡으시고 조금 긴 채로 뭐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고 여기서 소리를 내는 것도 되게 좋아요. 풀스윙 안 하셔도 돼요. 소리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뭐라고 해야 하나 로테이션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쭉 미는 사람이라면 뭔가 부웅하는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여기서 착 이런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샤프트 연습 또 이렇게 그 저는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샌드 클럽을 가지고 클럽을 조금만 짧게 잡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수평선상으로 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수평이죠. 내 가슴 높이에다 들어주시고 이 상태로 해서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백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수평으로 휘두르는 연습을 추천을 해요. 여기서 좀 자세히 보실 게 뭐냐면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 자연스럽게 코킹이 되면서 왼손이 위에 있고 오른손이 밑에 있죠. 상하 관계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휘두르시고 왼손이 아래 있고 오른손이 위에 있죠. 이렇게 사실 이거는 뭐 내가 릴리스를 해야겠다 어디서 해야겠다 이런 게 좀 복잡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수평으로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거 하시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클럽이 올라가실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아니면은 이거 하실 때 이렇게 왼 어깨를 들거나 참 이 레슨이 어려운 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 연습을 하다 보니 뭐 이런 문제도 나타나고 말해드린 것처럼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뭐 왼 어깨를 들어서
그리고 휘두를 땐 또 아래로 휘두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워낙 변수가 많고 여기서 이렇게 수평으로 손목이 굉장히 많이 꺾이죠.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꺾여서 돌아가요. 하나 휘두르고 한 다섯 번 하고 한 번 쉬고 다섯 번 하고 한 번 쉬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어깨 삼각근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 연습하실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뭐 타석이라면 약간 앞쪽에 가셔서 뒷사람 안 맞게 이거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정말 큰 참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연습장에서 이렇게 클럽을 좀 제일 짧은 클럽 막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하시면 주위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나니까 들 수 있으면 샌드웨지 제일 짧은 걸로 해서 수평 회전을 하면 릴리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기서 뭐 오늘 좀 릴리스에 대해서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꼭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언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드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을 줄여야만이 뭐 탑볼도 안 맞고 슬라이스도 안 나고 생크도 안 나고 그리고 비거리 일단 비거리가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 프로들 그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시잖아요. 물론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영상들을 보시면 슬로우 모션이 요즘 되게 많아요. 슬로우 모션 많이 보시죠. 그 자세를 보면서 되게 따라하시고 예전에 저희 주니어 때는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칼럼으로 해서 막 어드레스, 뭐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뭐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현재로는 아마추어 분들이 또 그런 슬로우 모션 영상들을 보면서 프로들의 모션을 따라합니다. 자, 뭘 따라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쫙 끌고 백스윙 하셔갖고 막 이렇게 효과음을 또 입으로 내요. 막 쫙 끌고 오셔서 또 로테이션은 막 샥 뭐 이런 식으로 뭐 효과음 그러니까 여기서 샥 소리가 나야고 그쵸? 여기서 샥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입으로 샥 소리를 내세요. 이렇게 샥 이렇게 이거는 효과음 내지 마시고요. 느낌은 좋아요. 느낌은 좋은데 그걸 흉내 내고 이렇게 쫙 끌고 와서 이거를 이렇게 폼만 잡고 계시는 거예요. 팔로우 쫙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체는 이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뭐 분할해서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뭐 저도 말리진 않지만 너무 이제 그쪽에 심취하신 분들 이거를 막 끌고 와서 흉내 내고 쫙 릴리스 그러니까 릴리스라는 것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힘을 하나도 안 빼고 여기서 이렇게 털듯이라는 이런 이미지로 해서 로테이션을 얘기했어요. 자 릴리스 이걸 얘기했는데 아 릴리스 하고 영상과만 비슷하면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이 힘을 이렇게 빼서 털듯이 하는 로테이션을 저는 될 수 있으면 권해요. 그리고 여기서 초보자분들이도 볼 수 있으니까 릴리스와 손목 사용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 전에도 뭐 제가 많이 말했어요. 제가 영상을 다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손목 사용하는 거는 어드레스를 하시고 앞뒤로 사용하시는 거를 손목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릴리스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오셔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팔의 회전, 그러니까 팔과 팔의 회전, 그죠? 아까 제가 그랬죠? 왼손이 위에 있고 오른손이 아래에 있고 또 왼손이 아래에 있고 오른손이 위에 있고 이 교차되는 거를 이제 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점 그리고 연습법, 주의사항, 시행착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릴리스를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아마추어 분들께서 그 릴리스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의 포인트는 릴리스의 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게 내가 릴리스 잘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뭐 캐스팅이나 뭐 아니면은 캐스팅이 되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엎어치는 샷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